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인터콥의 체바울 선교사는 오래전부터 음모론에 기초한 불건전한 종말론을 설파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인터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터콥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선교하는 단체를 왜 핍박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불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답변은 거의 내놓지 않았죠. 오히려 교계 안팎으로 비판이 계속되자 최바울 씨는 음모론에 기초한 자신의 사상을 가득 담은 책들을 폐기하고 지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책을 폐기했고 지도도 받았으며 프리메이슨이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오해될 만한 용어나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바울 씨는 여전히 음모론에 기초한 주장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의 사상을 고수했더라면 적어도 거짓말을 한다, 이중적이다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최바울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특정 집단의 프로젝트이고 백신을 맞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최바울 씨가 말하는 특정 집단은 전 세계의 정부를 대통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고 그 중심에는 빌 게이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바울 씨가 2020년 7월에 한 교회에서 한 설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건 우한에서 박쥐 자연스럽게 일어난 건 프로젝트.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프로젝트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이 코로나가 올해 지금 봄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TED, 테드라,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뭐라고 그랬냐. 앞으로 인류를 위협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류의 최대 위협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비를 안 하면 우리는 당합니다. 5년 전에.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뭐래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백신. 그래서 한국 대학 연구소에도 자기가 펀드를 주고 영국 다 주면서 빨리 백신 개발해라. 근데 이가 백신 개발하는 백신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거하고 달라.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써먹던 실험했던 거. 군인들에게 약물을 밥에다 살짝살짝 했더니 공포심이 없어졌어. 그 전쟁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전쟁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싸워대나 명령이 돼서 내가 이렇게 쏘면 애들 죽잖아. 절대 복종만 해. 절대 복종.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 음모론은 최바울 씨의 독창적 창작물이 아닌 현재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는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황당하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빌 게이츠는 테드 강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특정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빌 게이츠의 2015년 테드 강연 중 일부입니다.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대략 번역을 하면 만약 앞으로 몇십 년간 무엇인가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A highly infectious virus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왜곡시켰습니다. 약 8분 정도 되는 빌 게이츠의 이 강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빌 게이츠가 테드 강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견했다는 최바울 씨의 말은 가짜 뉴스라는 뜻이죠. 최바울 씨는 모두가 방역을 위해 힘써야 할 때에 황당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요한계시록 혹은 기독교 신앙과 교묘하게 접목시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